밥상어 가수 이광필 탄핵되면 분신 계획 철회, 정미홍도 잠잠. 밥상어 가수 이광필 탄핵되면 분신 계획 철회, 정미홍도 잠잠. 전 국민이 염원하던 탄핵이 성공적으로 인용되었지만 우리의 상식과는 달리 탄핵 인용에 슬퍼하고 분노하는 부류도 많죠. 제일 대표적인 부류가 바로 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인 박사모가 아닐까 싶은데요. 박근혜가 저지른 수많은 비리와 횡령, 국정농단을 두고도 지지하는 이유가 참 궁금해요. 아마도 박정희 전 대통령의 혈육이라는 게 가장 큰 지지 이유겠지만요. 박근혜를 지지하는 게 일간 베스트 여배충들 뿐인 줄 알았는데 박근혜는 역시 노인들의 아이돌이었는지 중장년층들을 중심으로 해서 박근혜를 아끼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다는데 놀라서요. 광화문 촛불 집회 앞에서도 태극기 집회로 맞불 작전을 넣기도 하고 분신, 할복, 자살하겠다고 하는 유명인도 많았죠. 그런 박사모 중에서도 탄핵 인용 시 분신하겠다라는 공약을 내세운 가수가 있었네요. 디귿디귿디귿 무슨 사무라이 할복도 아니고 부모님이 소중하게 주신 생명을 그런데다가 분신 자살을 하겠다고 쓰다니 참 이상한 사람인데요. 불행인지 다행인지 현재는 가수 이광필이 분신 계획을 철회했다고 해요. 생명운동가로서 본인 생명을 소중히 해야 한다는 게 철회 이유라고. 키읔키읔키읔. 무슨 개그도 아니고 완전 코믹하네요. 키읔키읔키읔. 3월 10일 오전 헌법재판소 탄핵 판결 직후에 인스타그램, 트위터를 통해서 일요일에 조국 위에서 산화한다. 각하시켜 대한민국이 혼란해서 안정을 찾기를 간절히 원했지만 졌다. 중국과 결사항전 하고 싶었으나 못하고 먼저 간다 등등 자살을 예고하는 글을 올려서 화제가 되기도 했죠. 이광필은 생명운동가이기도 하지만 한국 연예인 자살 예방 긴급 콜센터장으로 활동 중인 이력까지 있더라고요. 자살 예방 센터장이 무슨 자살 예고를 언행 부릴지도 이런 언행 부릴지가 없네요. 당연히 네티즌들에게 비난을 받았고요. 특히 그중 전직 야구 선수 강병규는 밥상어 가수 이광필 씨의 국회 앞 분신 내고 진심 격렬히 응원한다. 그 마음 변치 않기를. 그리고 이광필 씨가 탄핵 반대 국회의원 분신 동참을 요청하셨던데 김진태, 윤상현, 김은수 등은 필히 참석해 휘발유의 위력을 세계 만방에 떨치시길 부탁드린다 라고. 키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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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병규 필력 미친 듯 키읔키읔키읔키읔키읔키읔키읔. 분신을 예고한 덕인지 이광필은 현재 사복경찰 10여 명 이상에게 완전히 포위되어서 행동을 감시당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죠. 키읔키읔키읔. 그런 이광필에게 엄청난 악플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모욕죄, 명예훼손으로
바로 고소, 사법 처리한다고 으름장도 있지 않았네요. 모욕죄 50만원, 명예훼손 300만원이라나. 국회의사당 본회의장에서 온몸에 신나를 뿌리고 분신 자결한다고 했던 이광필. 국회의사당까지 본인 몸과 함께 불타게 할 것이라고도 했던데요. 순교와 순국이라는 말을 이럴 때 쓰는 게 맞는지 아리송하네요. 그리고 탄핵 심판 인용 시 먼저 목숨을 내놓겠다던 정미홍 아나운서는 잠잠하네요 기웃기웃.